이행이라고 그래서 기억의 자락을 따라가는 이야기들이 쭉 하고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공포 드릴 서스펜스가 시작이 됩니다. 도널드의 얘기입니다. 네, 모든 장르가 다 있어요. 아, 이게 롤러코스터 같이 가는데요. 이 도널드란 남자는요, 아,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약에 취해서 여자친구를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보통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많은 그 살인범들이 어머 기억이 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둘러대잖아요. 빠져나가려고. 그래갖고 둘러대는 줄 알고 최면 요법을 걸어봤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이 사람은 살인할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고 정신병동에 4년간 수감이 됩니다. 그때까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생활해서 5년째 외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후후 이러면서 가다가 차가 팍 하고 튀어나가지고 피하다가 쓰러지면서 빵 하고 뇌를 다쳐요. 그래갖고 혼수 상태에 있었거든. 그리고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아 이젠 괜찮나 봤는데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여자친구를 살해하던 그 순간이 생생히 떠오르는. 이야 가능하구나 그게. 영화에서만 하는 일인 줄 알았어. 형부 씨. 네. 살면서 잊고 싶었던 기억 하나씩 있죠.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거나 바삐 지내면 그게 지워지는 것 같죠. 그게 지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던 거죠. 근데 뇌 이상으로 이게 나타났는데 지워지지도 않고 그 당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히 미쳐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현무 씨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안 지워져요.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눈을 떠도 그러면 보입니다. 저 같으면 얘기를 하죠. 아 얘기해요.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현무 씨가 그 사람이 그런 게 계속 떠올라 이건 어떡하시겠냐고요. 빨리 다른 기억을 막 채우려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어 진짜? 두 번이나. 네, 두 번 다 실패를 해요. 책엔 그렇게 나와요. 뭐 그의 젊음과 운과 치료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그 병이 낫기 시작한다. 그래서 좀 상태가 좋아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워딩은 뭐냐면 이제 그 정신의 약자 프로이드가 한 말인데요. 마음의 병의 가장 큰 치료법은 건전한 노동과 사랑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화초를 가꾸는 취미가 있었거든. 그게 살린 거예요. 보면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만 내가 관심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도널드한테는 화초였던 거죠. 퇴계 이황 선생님의 유언이 뭐냐면 매화나무에 물을 주거라. 그러니까 이황 선생님한테 그 매화나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자생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그 화초를 가꾸고 사랑을 줄 대상이 있었던 그거는 이분이 병을 낳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부가 있는데요. 단순함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폐와 지능이 좀 낮은 얘가 나오는데 19세 소녀 리베카 얘기가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엿한 숙녀예요. 숙녀인데 지능이 낮다고 표현이 되는데요. 왼쪽 오른쪽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집을 나오면 바로 길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옷을 거꾸로 입어도 이걸 거꾸로 입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요. 말도
떠듬떠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세 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몸도 안 좋은데 마음도 안 좋은데 돌봐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었으니 할머니였습니다. 여긴 할머니는 어린 리베카를 무릎에 앉혀놓고 시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시라는 거는 그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고요. 말 그대로 영양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리베카가 여기는 이제 올리버 섹스를 만났는데 때는 실록이 우거지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이었습니다. 올리버 섹스가 이렇게 가다가 벤치를 봤는데 그 벤치에 리베카가 앉아있는 거예요. 네. 리베카가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봤던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고결하고 기품이 넘치는 숙녀가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벤치에 있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표정을 짓는데 완전 이 의사분이 심쿵을 한 거예요. 이 뭐냐? 이 눈빛 뭐냐? 그래갖고 다가갔어요. 그때 리베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봄, 탄생, 성장, 깨어남, 계절, 만물이 때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시적 표현을 한 거죠. 이때 이 사람은 아, 얘는 남들과 다른 비범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매력을 느끼고 그녀를 치료하게 되는데 몇 번 치료를 하면서 리베카에게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세요. 이제 리베카는 혼자 남았습니다. 리베카의 집을 찾아갔는데 썰렁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리베카 괜찮니? 하고 물어봤더니 리베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는 왜 돌아가셨을까요?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내가 지금 우는 거는요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잘 되셨어요. 왜냐하면 영원의 집을 향해 여행을 떠나셨으니까요. 너무 추워요. 밖이 추워서가 아니에요. 이 집안이 겨울인걸요. 죽음처럼 차가워요. 할머니는 나의 일부였어요. 이제 나의 일부도 할머니와 함께 죽고 만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라 내가 죽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분명히 봄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베카가 이제 치료를 하는데 리베카가 굉장히 좋아져요. 어떤 치료였을까요, 현무 씨? 치료? 뭐 약물이나 이런 치료는 아니에요. 상담도 아니고. 예술적 치료예요. 저와 관련 있습니다. 연기. 정답. 요즘에 연기가 많이 늘었어요. 저기요. 옛날에 장군만 하더니 요즘에 뭐 여자도 하고 오늘 아우 19세 네. 저기 이렇게 네. 그 공감 능력, 빙의 능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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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감사한데 수장 능력. 현무 씨한테 연기를 평가받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 여기는 올리버 섹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환자의 결함에 너무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데 근데 변화하지 않는 그 상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능력을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을 나는 리베카한테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덮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육체의 질병이 극복됐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마음의 질병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지 않나. 여기서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인 우리로 함께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한다면 우리가 가진 마음의 병 서로서로 잘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